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께 가까이 하려 함은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말씀도 묵상하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 심각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무언가? 그가 만지고 있고, 접촉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맹자가 있습니다. 맹자. 맹자는 공자의 뒤를 이은 아주 대학자입니다.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니가 그 유명한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러한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그 교육의 열정이 우리나라 부모님 이상으로 그렇게 특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좀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볼까? 이렇게 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곳이 화장지가 있는, 장례에 있는 묘지가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면은 그 장례 행렬들이 매일 지나가고 거기에서 곡을 하고 이런 것을 맹자가 보는 거예요. 그 맹자는 그본 것을 그대로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 장례 예식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그렇게 노는 거예요. 아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시장 가차에 있는 곳에 이사를 했다 이거. 그랬더니 맹자가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싸구려 뭐이 물건 사보십시오. 이 물건 살면은 정말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장사하는 그 흉내를 그대로 또 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당이 가까이 있는 곳, 학원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맹자가 그저 공부에 집중하고 그 서당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 그대로 흉내를 내고 하면서 결국은 책을 열심히 읽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 영향을 받아서 대학자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떤 사람과 접해 있느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을 찍어버리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쓰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하거든.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든 자와 가까이 하다가 보면 본인도 같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란 그 말, 그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이 엘로힘.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자와 가까이 있으면은 그 능력이 있는 자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의 보호를 받고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출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잘되기 원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명망이 있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내가 주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주를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사람,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제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룻이라는 사람은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을 숨기던 여인이에요. 근데 나오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어머니 된 사람이 그 흉년이 들었어, 이스라엘.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흉년을 피해서 살고 있었다가 그 아들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이 다 동시에 죽었어. 두 며느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라. 이제 나오고는 너희가 이별할 때가 됐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느니라. 그랬을 때 한 여인은 결국은 입을 맞추고 나오미를 떠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나이다. 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이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요, 묻힐 것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룻은 철저하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결단하게 되었어. 결국은 이스라엘로 같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룻은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나오미는 이 룻을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 영적인 보아스, 응? 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나오미가 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늘 가까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늘 조언을 해주는, 이게 바로 나오미가 성령의 이러한 예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룻은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서 참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됐어요. 증조할머니. 예. 그리고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룻기는 한 러브 스토리와 같지만은 그러나 이 룻기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분과 정말 아주 친밀하고 가깝고 정말 스킨십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러한 아주 가까운 그리스도와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째는 이 나오미가 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룻기 3장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뭐하라 그랬어요? 목욕하라.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예. 신랑 대신 그 예비 신랑인 보아스를 어떻게 하면 맺어지게 할까 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지시에 따라서 너는 먼저 내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가. 그러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은 나와 가까이 하지 않을까? 자기의 생과는 오물이 풍기고 더러운 냄새가 풍기고 추한 땀 냄새가 나는데 어찌 그런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 남편 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내게 가까이 온다면 얼마나 싫겠어요? 가까이 오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몸을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왜 기도에 응답이 안 될까? 왜 생활은 더럽게 하면서 추하게 이런저런 것 만지지 않아야 될 것 만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말해요. 응?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스스로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단장하고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그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본 카데시 이 카데시는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려진 바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더러운 오물과 접할 수가 있겠다. 설사 그것을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때가 묻은 공기에 오염되고 미세먼지에 오염이 되고 세상에 오물에 더러운 혼탁한 분위기에 오염이 됐을지라도 애인을 만나러 가면 신랑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샤워하기지 않겠어요? 목욕을 깨끗이 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냄새 풍기고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땀 냄새 풍기면서 만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오염된, 세상에 여러 가지로 세상 문화에 쩔어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채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바랍니까? 그러면서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게. 이건 언어도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위생입니다, 위생. 더러운 세균과 바이러스, 오염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만지면 오염이 되는 거죠. 우상에 속한 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몸을 위생적, 이게 좀 수동적인 것입니다만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관이야, 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탕류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탕류에. 너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고기들이 없어.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그 탕류에 휩쓸려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영적 지느러미를 고추세워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의 탕류에 깨끗하게 우리는 비늘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세상의 탕류에 그 쓰레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 그리고 우리는 오염이 됐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 이하에 있는 보게 되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란 말은 누굽니까? 레위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랑 신부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부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또한 오염이 됐다면 이 오염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업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행실을 그치라. 여러분 직업도 잘 택해야 돼요. 악업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 직업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손해를 끼친다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했을지라도 택해야 될 직업이 있고 아니해야 될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행실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게. 한 발 거치고 이발 거치고 양다리 걸치는 거. 터쳐내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미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 우리의 신랑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냉담하라 이거야.
미지근한 건 나는 좋아하지 않아. 아니면은 뜨겁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든지 차라리 냉담. 냉담하면 나중에 회개해서 돌아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생활,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건지 신앙생활 이거 세상 속에 사는 건지 구별이 없는 성별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첫째 가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정결케 할 수 있는가?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내가 오염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어떻게 하면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오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 지키면 주의 말씀은 마치 물과 같아서 주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다. 자, 여러분 이 말씀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 도둑질한 거에 대한 것은 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너 이 도둑질 했으니까 이 도둑질한 거에 그 배를 배상을 해라. 그 배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보배로운 피야. 법적으로 이제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도둑질한 자는 배상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라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즉 죄사함이 없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므로 우리의 죄는 이제는 따끔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으로 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또 판사가 뭐라고 말해요? 사회봉사 100시간. 여러분 사회봉사를 왜 합니까? 사회봉사를 함으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제는 새롭게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는 사해졌지만 이제 죄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고 이제는 과거의 태도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 이것은 바로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법적인 의미에서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배상을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마귀가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빌미를 갖다 없애버린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늘 우리를 세척하고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내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보고 잘못된 점들을 깨끗하게 늘 주관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규범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방망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소멸한 불과 같아서 그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트려버려. 우리의 영과 혼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다 태우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려함은 첫째로 뭡니까?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룻기 3장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왜 바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락, 이 에스더 왕후가 그 왕의 왕으로 간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24개월 동안을 준비하는 예식이 있어요. 6개월 동안은 몰약으로 매일 몰약을 받아요. 매일 6개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6개월은 뭐냐 하면은 향품. 향품으로 6개월 동안을 그것도 왕이 좋아하는 향품으로. 그러니 여러분 껍질만 뭐 가죽만 몰약과 이 향품으로 완전히 쩌들어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의학 그 공부할 때, 그 해부 실습을 할 때, 그 시신을 놓고 이렇게 해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해부를 하면 그 장기에서, 그 내부 깊숙이에서 나는 냄새가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 그게 달라요. 서양 사람들 그 시신에서는, 시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살라미 소세지 냄새가 많이 난다. 그 향이, 소시지 속에 있는 그 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향이 다 배어 있어요. 모든 장기의 답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서양 사람들이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나요. 마늘 냄새가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맡지를 못해도 그들은 벌써 마늘 먹고 가까이 마음 저 한 10m 바깥, 20m. 벌써 그냥 문을 열어 제키고 난리가 나요. 그만큼 냄새에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입만 깨끗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어떤 행실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누구와 가까이 했고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다 스며들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야 돼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그 에스더 왕후,
24개월, 1년 동안 몰약과 참기름으로 온 몸을 깨끗하게 쩔어서, 아니면 뭐 깊숙이 가까이만 가도 냄새가 얼마나 풍겼겠냐,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 옆에 가고 싶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그런 적이 저도 많이 있어요. 어떤 향기는 정말 마음을 설레게 하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와 같이, 룻과 같이 향기로운 향기름으로 우리가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받는 삶. 그러면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참 몸속에서 만약에 더러운 오물 냄새가 난다고 합시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붙는 거예요. 썩어 있는 곳에 파리떼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까이 오는 거 생각하지 마귀가 가까이 오는 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 있는 곳에, 부패한 곳에 파리떼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리떼를 물리치려면 아무리 모기향을, 뭐 파리약을 뿌려도 그게 조금 있으면 또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패된 것을 깨끗이 치워야 돼요. 썩어 있는 것을 깨끗이 토마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고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먼저 첫째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둘째는 뭡니까?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어저께, 한 달 전에, 어제 그제 받았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기름을 발라야 돼.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랬을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아가서 4장 16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과 먹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이 그 향기를 통하여 더 가까워진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몸을 깨끗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복을 입으라. 의복을 입으라. 이렇게 나오미가 루세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것 흔히 의식주라고 합니다. 사실 왜 의가 먼저일까? 사실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의식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옷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뭐 식사 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식에 참여할 때도 예복이 있느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뭐 국무위원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뭐 트레이닝 차림으로 가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EBS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그 테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한 30대 남자예요. 그 그냥 직장인이에요. 평범한 직장인. 그 사람을 처음에는 그냥 청바지에다가 남방을 입고 쇼 윈도우에 딱 세워놓고 지나가는 여인들을 여러 층의 여인들을 보고 저 남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 저 만두 만드는 사람 같아요. 만두. 음식점 만든 뭐 거기서 하는 사람 같아요. 몇 점을 주겠냐? 연봉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1200이나 될까? 어? 그러면 점수를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아, 2점. 10점 만점이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0점, 0점. 만약에 저 사람이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No! 아, no. 근데 똑같은 사람을 헤어스튜디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말썽하게 존경을 하고 넥타이를 쫙 메고 또 쇼, 같은 쇼인데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자,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의사, 변호사, 아니면 갑부집 아들, 대기업,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다들 정말 엘리트, 잘 살고 돈이 많고, 어?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9.7점이요. 10점, 어떤 사람은 10점 주는 거예요. 예? 연봉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억 2천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 되면. 유머도 있고 참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아주 웰컴이야 그냥. 어? 당장이라도 데이트 신청하면 금방 예스.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진다. 그 사람의 평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에서도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옷을 보신다. 영혼의 옷. 그 옷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축복하시고 가까이 가시고 그 사람을 늘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소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또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라. 또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이 어떤 옷인가? 여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옷만 바꿔 입는데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자들하고 이 저 심리학 교수들하고 그 당사자하고 그걸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그 인정하시는 그 생각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고 많으시고 온유와 겸손하시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영혼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인가? 슬픔의 옷을 입고 있어요? 절망과 비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많아요. 좌절과 낙심의 옷을 입은 사람이 많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 옷은 말씀하게 입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느냐. 슬픔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낙심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찢은 옷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헌신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제는 타장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 하기까지 보이지 말고 그 사람이 이제 눕게 되면 그 사람의 발치에 있는 그곳에 이불을 덮고 그 발 앞에 누워라 그랬어요. 발 앞에 누워라. 그러니 실제로 그 보아스가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누웠는데 잠을 자다가 보니까 어떤 자정에 깨어났는데 한 여인이 자기 발 앞에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룻이 일어나서 발 앞에 쪼아리면서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기업을 모르는 자가 되었나이다. 이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엄청나게 놀라운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그 말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용감한 여인이 능력 있는 남자를 취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남편 될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발치 앞에 누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인이다 하고 온전한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고 하거든.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돼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예요.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몸도 깨끗이 하지 아니하면서 옷도 찌드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한 대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성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죄악에 물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우리는 늘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의복을 입고 찬송의 의복을 입고 또한 하나님의 순종의 의복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발치 아래 있어서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되었을 때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온전하게 된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그 베드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청결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거룩과 성결의 옷으로
기도와 순종의 옷으로 찬양의 옷으로 늘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또 군인들이 그 앞에 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려오라, 성전을 사흘 만에 헐린 자여 왜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노라 하기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했고 우리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이미 골고다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직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아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